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다른 후보들은 뻔뻔하고 건방지다, 또 당원들을 모독한 거라며 반발했는데, 이에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더 쇄신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.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, 민주당이 공격하듯 자신을 공격한다는 취지로 홍준표,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쏟아낸 말이었습니다.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당이 무너질 때 밖에서 검찰총장으로 버티면서 1인 야당 역할을 했는데 다른 후보가 저질 공세를 하니 더는 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홍유 후보의 반응,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. 홍 후보는 뻔뻔하고 건방지다,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고, 어떻게 터무니 성경배에 안 되는 사람이 저런 망발을 하느냐. 유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.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원희룡 후보도 실언이자 당원 모욕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후보 간 기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윤 후보의 발언 수위엔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.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.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이 더 정신 차리고 쇄신하자는 뜻이었다고 반박에 나섰는데, 홍 후보는 내일 윤 후보와의 1대1 마수 토론에서 따져 묻겠다고 별렀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